자, 오늘 두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샘표 식품입니다. 샘표 식품 오늘 올라갈 것이다. 역시 음식료 업종 강세를 보이고 있는 요즘 시즌 샘표 식품도 함께 주가 상승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니다, 오늘은 좀 내려갈 것이다. 곡물 가격의 변동성은 역시 체크해봐야 한다. 많이 올라온 만큼 내려갈 수 있는 변동성도 크다라는 의견입니다. 과연 샘표 식품 오늘 반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락할까요? 자세하게 한번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표 식품입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인데, 네. 뭐 요즘 뭐 이런 곡물 가격과 연관된 이런 종목들, 뭐 식료품 업체들 주가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이 강세죠. 근데 이를 반증하는 게 일단 CJ제일제당 실적을 네. 발표하다 보니까, 괜찮네. 근데 너무 우리가, 좀 많이 소외시킨 거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여기서 변화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관점이고요. 네. 게다가 또 곡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걸맞게 어느 정도 제품 가격을 잘 올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변화 쪽에서 움직이는데 아주 정확히 말씀드리게 되면은 네. 곡물 가격이 상승하다가 약간 꺾이는 때 그래서 기존의 제품 가격은 올렸는데 곡물 가격은 다시 하락해서 이 스프레드가 다시 벌어지는 때가 오히려 음식료 업종이 가장 가기 좋은 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히려 하향 안정화가 살짝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부각은 실적에 대해서 부각은 받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만큼 많이 소외됐기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게다가 또 제품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죠. 보통 샘표 식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 간장이죠. 네, 이쪽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한 60% 되는 회사인데 작년부터 변화가 나온 게 HMR이라고 하는 간편식 이쪽에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중에서 지금 스파게티는 혹시 그님 폰타나라고 아십니까? 예, 네. 압니다. 모델이 다니엘 헨이죠. 네. 네. 네, 다니엘 헨이보다 김호수. 죄송합니다. 네. 저는 좋은데 시청자분들이 안 좋아하실 것 같네요. 네,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이런 얘기들 해서 네. 죄송한데요. 근데 요즘에 지난주에 마트를 가서 시식을 하다 보니까 시식 코너에서 보다 보니까 티아시아라는 브랜드가 새로 나왔습니다. 뭐죠 이거? 이게 전지현 카레라고 어떤 검색어에서도 상위를 달리고 있는 흐름인데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 기반의 아시아 입맛에 기반에 맞춘 동남아 쪽이죠. 그래서 맞춘 네 종의 카레가 나왔는데 그중 하나를 맛보고 이렇게 환상을 느꼈습니다. 환상적인 맛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네, 거의 제가 지금 카오산 로드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빠지셨군요. 네, 맛있다 보니까 그때 약간 좀 필이 꽂혔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이런 변화가 나왔었을 때 신제품 쪽에 대한 변화가 그대로 이끌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밸류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렇네요. 특히 작년에 매출도 한 13%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38% 늘어서 428억 정도 됐는데 작년 순이익 기준으로 어제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PR 한 8배가 안 되는 수준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도 신제품 중심으로 실적 확장세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재무구조 양호한 쪽에서 계속 부각은 받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자, 이렇게 샘표식품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폰타나가 이 샘표식품 거였군요. 이것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샘표식품 일단은 근데 김민수 대표님이 늘 그런 패턴이 있긴 하지만 어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샘표식품이 어제 시장이 힘든 상황에서도 샘표식품은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오늘은 또 뉴욕 증시가 반등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제 올라간 건 좀 지지부진하고 어제 많이 떨어진 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은 있는데 네. 그에 따라서 차익 매물 나오게 되면 사보자라는 관점 쪽으로 뭐 당장 오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재평가를 받는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아마 한 20% 5월 달 들어서 올랐다고 하더라도 한 5만 5천 원대 정도 밑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정도 부분에서 한번 노려보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렸던 이제 곡물 가격의 변동성인데 네. 최근에 올라왔던 곡물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라왔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변동성은 남아있을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을 시장과 그리고 또 이 제품 간의 가격을 형성했던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유지를 하고 변화가 나온지 이런 변동성을 한번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샘표식품 곡물 가격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신제품이나 제품 판매도 브랜딩해서 잘 팔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일단 어제 좀 많이 올라왔고 이 곡물 가격이 다시 한번 좀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들은 체크를 해보자라고 김수 대표님이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윤주호 대표님도 의견이 궁금해요. 뭐 샘표 식품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음식료 업종이 잘 가고 있는데 이 흐름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1분기 CJ 제일제당 실적이 가장 서프라이즈였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관련된 지주사 CJ도 같이 움직이고 그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요즘에 그 투자자들하고 미팅을 해보면 IT랑 바이오만 안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업종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항상 좋기 때문에 결국 멀티플 싸움으로 많이 변질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 되기 때문에 그룹 대장주인 이제 CJ 제일제당 이쪽을 보시면서 음식료주에 대한 센티멘트를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윤주호 대표님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그럼 마지막으로 김민수 대표님의 이 샘표 식품에 대한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제품 히트, 주가도 히트 됐죠? 히트다 네, 히트. 네, 그렇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 또 잘 팔리게 되면 그에 따라서 변화는 계속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또 서브 종목으로는 예. 네, 준비하셨죠? 네, 음식료 업종도 괜찮은데 요즘 또 여름하게 되면 많이 생각나는 게 삼겹살이죠. 네, 최근에 삼겹살 돈유 가격 동향을 보다 보니까 안 떨어집니다. 계속 꾸준히 올라갑니다. 당연히 곡물 가격이나 인플레이션의 흐름이 찾아오게 되면 이쪽도 영향을 받겠죠. 그쪽에 네. 대표 주자 선진인데 이 회사도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뭐 분기별 뭐 어떤 일회성 이익이 아닐까 싶었는데 꾸준히 좋아지는 상황으로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수직 계열화가 완성돼서 좀 레벨업이 되는 실적 흐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이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샘표 식품 이야기 해 주시면서 추가적으로 선진까지 돼지고기 가격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선진까지 한번 살펴보자. 음식료 업종의 서브 종목까지 김민수 대표님이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두 가지는 샘표 식품과 SK 렌터카였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실제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저희도 한번 체크하고 다음에 또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시장 전망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번 주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죠? 많이 빠지고 외국인들도 엄청나게 팔아치우고 개인들만 시장을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 뉴욕 시장이 좀 반등해줬단 말입니다.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지 먼저 윤주호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아무리 시장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는 부분이라서 한국이 어느 정도 선 반영됐다라고 봐서 아무래도 낙폭 과대 종목을 좀 봐야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하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다시 그 전 고점으로 다시 갈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매크로 장세거든요. 제가 주식을 사기 싫으면 남도 사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좀 방망이를 짧게 가져가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뭐 지난주에도 이미 김민수 대표님하고 현금 비중을 늘리자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아마 주식을 많이 들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지금 비중을 줄이는 건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계속 관망하는 자세로 신규 매수를 좀 자제하면서 납부가대 종목들을 뭐 트레이딩 짧게 하시는 정도로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방망이 좀 짧게 잡고 낙폭 과대 올라오는 것들, 떨어졌던 거, 많이 떨어진 거 올라오는 것들로 트레이딩을 좀 하면서 시장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고 자, 김민수 대표님은요? 네, 변함없습니다. 변동성 장세에 잘 대처할 만한 내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느냐, 이쪽이 핵심인 것 같고요. 여전히 또 시장의 변동폭은 클 것 같고 적어도 다음 달 FOMC 확인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시장 변화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를 지금 대응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지금이라도 비중을 좀 조절하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나온 뉴스 보다 보니까 자동차 쪽, 오늘은 이쪽의 움직임 다시 한번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여전히 변동성은 지속될 것이다.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 잘 갖춰야 된다라고 김민수 대표님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도 확인해봤고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엄브렐라 리서치 윤주호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